암의 정체를 알면 치유 방법이 보인다. 2018년 봄, 미국 휴스턴에 사는 교민, 50대 여성 유방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텍사스 MD 앤더슨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보다는 항암제 치료를 권유받았다고 했습니다. MD 앤더슨의 김의신 교수 강의를 들어보면 거기선 웬만하면 암을 수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암은 전신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항암 치료는 하고 싶지 않아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우리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암은 과연 어떤 병이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암은 어떤 병일까? 지난 100년 동안 암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얻은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암은 전신병입니다. 국소병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부위에 생긴 암을 수술하여 제거한다고 해서 암이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세만 치료할 뿐입니다. 암은 전신병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 같은 국소 치료만으로는 완치되지 않으므로 인간 전체를 치유해야 합니다. 암을 생성시키고 있는 환자의 몸과 마음의 환경을 암이 생길 수 없는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암은 만성병입니다. 암은 진단될 무렵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평균적으로 7에서 15년 전부터 발병이 시작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즉, 암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환경을 암이 생길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암은 면역 체계가 변질된 병입니다. 암은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생깁니다. 그런데도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그때그때 암세포를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T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거나 항체 생산을 돕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NK세포, 곧 자연 살해세포는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로 암세포만 찾아내 직접 파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는 이 세포들이 고장나서 암세포를 청소하지 못합니다. 고장이 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환경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독소나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산소나 체온이 부족하고 좋은 영양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환경에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변신한 것이 바로 암입니다. 다른 하나는 암이 생기면 그때그때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작동 스위치를 켜서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잡아먹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암이 생길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듦과 동시에 면역세포들이 암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절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일이 암 치유의 목표입니다. 넷째,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항상 유쾌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면역세포가 잘 활성화되어 몸에 생긴 암세포를 금방금방 처리하겠지요. 그러나 심한 스트레스나 특히 불쾌한 감정, 좌절, 분노, 두려움, 절망감 같은 갈등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유전자를 변질시켜 암이 발병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독일 의학자 리케 게르트 하머 박사가 독일 신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 체계를 발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암 환자들 마음이 모두 갈등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분쟁 상태이거나 자기 자신과 갈등하거나 분노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뇌파와 생체 전자파를 왜곡시켜 이 파장이 암 발병 유전자 스위치는 켜고 암 억제 유전자 스위치는 꺼지게 하여 암 발병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치유하려면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기분 좋고 유쾌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암은 전신병이자 만성병이며 면역 체계가 손상된 병이고 마음의 병입니다. 암의 이네 가지 특성을 고려해 암 환자를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 100년 동안 의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암을 치유하는 두 가지 전략. 미국에서 온 유방암 환자를 이와 같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암 환자를 이런 관점에서 치료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암세포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몸속에서 최대한 덜 생산되도록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목표는 이미 생긴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두 가지 전략, 곧 육체의 환경과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전략을 통해 위와 같은 두 가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육체의 환경을 바꾸기. 암을 치유하는 첫 번째 전략은 몸이 가장 편안하고 유쾌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깊이 숨쉬고 충분히 휴식하고 기분 좋은 활동을 하는 생활 습관을 추구합니다. 첫째, 햇빛을 듬뿍 받고 흙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통곡식을 먹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친자연적이고 덜 문명화된 환경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곡식과 씨앗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식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인공 비료로 기른 것이 아닌 햇빛을 받고 흙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통곡식 등 자연 식물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햇빛으로 자랍니다. 햇빛을 받은 이파리에서 엽록체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뿌리는 땅에서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식물은 이렇게 모은 이산화탄소와 수분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이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으며 흙에서 자란 식물을 먹으면 이산화탄소는 숨으로 빠져나가고 수분은 오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햇빛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햇빛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고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불태워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원을 켜고 불씨를 만드는 것이 바로 햇빛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햇볕에 많이 쬐는 채소와 과일, 곡식과 씨앗을 데일수록 조리를 덜하여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몸에 햇볕을 쬐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습니다. 우리 몸은 햇볕을 받고 땅을 맨발로 밟으며 얻는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햇볕을 쬐면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비타민 D 생성을 도우며 우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햇볕은 필수 영양소이자 보약과 같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거나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대지의 에너지를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만병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축적된 정전기가 맨발 걷기를 통해 땀으로 많이 배출됩니다. 지구는 마이너스 배터리와 같고 활성산소와 정전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어싱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의사 호리 야스노리는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뛰거나 혈액과 림프액이 흐를 때또 호흡하거나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위와 장이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일어나고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고리를 잡거나 머리카락을 문질렀을 때 나오는 그 정전기 말입니다. 이 의사는 만병이 정전기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끈적한 혈액, 좁아진 혈관, 신경세포 손상, 암세포 생성, 피부세포 손상, 인슐린 분비 감소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현상들을
모두 몸속 정전기가 일으킨 소행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손과 발이 땅과 접촉할 때 많이 빠져나갑니다. 바닷가에서 모래를 밟거나 잔디밭을 맨발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날마다 한두 시간씩 집 근처에 흙을 밟고 맨발 걷기를 하면 건강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텃밭을 맨발로 밟으며 가꾸는 것이겠죠. 햇빛 에너지를 받고 자라는 채소, 요즘은 그것을 태초의 먹거리라고도 합니다. 채소를 재배하여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내 몸속 정전기도 빠져나가게 하고 좋은 생명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에 햇볕을 쬐고 땅을 밟고 걷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저녁에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잘 취하면서 친자연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 좋은 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조류 독감에 걸린 양계장 닭 수천만 마리를 폐사시킨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에 풀어놓고 키운 닭들은 조류 독감에 걸리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밟고 햇볕을 쬐고 바람에 피부 호흡을 하고 자연에서 난걸 먹으니 병에 잘 걸리지 않았고 병이 생겨도 쉽게 나았습니다. 우리에 갇혀 있는 사육 동물들이 쉽게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땅을 밟지 못하고 햇볕을 쬐지 못하고 피부 호흡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입니다. 갇혀 지내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먹이도 합성 사료여서 장이 손상을 입고 피해 오염도 심합니다. 산에 사는 야생 동물의 대변에서는 냄새가 안 나지만 돼지우리나 외양간, 닭장 옆에 가보면 악취가 심한데 가축의 장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더러운 장이 피를 오염시켜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도 암과 같은 만성 난치병에 걸리면 자신을 자연에 풀어놓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 마음의 환경을 바꾸기. 암을 치유하는 다음 전략은 마음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독일 의사 하머의 갈등에 관한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이나 좌절감, 절망감, 특히 배신감이나 미움, 질투심, 분노, 이런 감정은 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왜곡된 마음의 파장은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고장내고 면역세포를 극도로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마음이 기쁨과 희망, 감사와 사랑으로 회복될 때 손상되고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조절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후성 유전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도 콜카타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테레사 수녀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어느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후에 학생들 면역세포 수치를 체크했는데 영상을 보고 감동한 학생들의 면역 수치가 크게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을 돕거나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면역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증명한 것입니다. 감동적인 영상을 보기만 해도 암이나 염증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가 크게 증가합니다. 면역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전략으로 유방암 환자가 건강해지다. 미국에서 온 유방암 환자는 육체의 환경을 바꾸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모발 검사와 혈액 검사로 몸 안에 어떤 독소가 있는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체크해서 독소는 디톡스하고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하여 산소와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몸에서 암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음의 환경은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 바꾸어 나갔습니다. 아바타란 산스크리트어로 무한한 사랑을 뜻합니다. 삶의 문제들, 즉 삶에서 원하지 않는 현실을 지우고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을 고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치유 효과가 일어나 저도 환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마음속에 있는 절망, 과거의 상처, 삶에서의 두려움과 분노 같은 갈등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습니다. 암에서 많이 회복된 그분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19년 봄, 1년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거의 좋아져 있었습니다. 주먹 크기였던 멍울도 아주 작아졌고 겨드랑이에 전이된 부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전략대로 치료받고 돌아갔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